400일간 지하 실험실에 고립된 네 사람. 이 사람들에겐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오늘의 주인공인 우주비행사 태우. 그는 회사 사장 월터의 명령에 의해 급히 한 모의 실험에 참여하게 되는데요. Tell us about some of the experiments you have planned. 바로 우주 비행을 하는 동안 벌어질 심리 변화를 측정해놓기 위한 실험의 팀장을 맡게 되죠. 실험에 참여하는 인원은 총 4명. 그들은 정확히 400일간 우주선처럼 만들어진 지하 실험장에서 고립된 상태로 중간중간 발생하는 돌발 테스트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강압적인 월터의 지시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실험에 참가하는 듯 보이는 네 사람. 그렇게 지하 실험장으로 하나둘 들어가고 실험은 시작되죠. 그들은 마치 우주로 향하는 것처럼 우주복을 갖춰입고 승선하여 우주선 이륙을 가상으로 재현해내는데 하필이면 처음부터 돌발 테스트가 나오고 우주선 분리 실패로 가상으로 산산조각날 위기에 처하지만 태호의 빠른 순발력으로 가까스로 위기를 극복하게 되죠. 그날 저녁 팀원들의 정신 상태를 기록하는 일을 담당하는 에밀리는 한 명씩 정신 상태를 진단하는데 What is your current mood? Very technical. Are there any particular reasons why you might be feeling this way? Please don't play games with me. 사실 두 사람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결혼을 앞둔 사이였지만 갑작스런 에밀리의 이별 통보로 인해 헤어진 상태죠. 어색해져 버린 상황으로 인해 급히 이야기를 마치는 에밀리. 한편 그 와중 버그가 첫 식사를 준비합니다. First meal, Bug, what is on the menu? 가상 우주선 안에서 먹는 것이기 때문에 물조차 오줌을 정화한 물을 마셔야 하죠. I am drinking my own pee. 드보락은 책임감을 가지고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모든 일상을 카메라에 담습니다. 고립된 환경에서 지루하긴 하지만 그래도 잘 적응해 나가는 네 사람. 한 달에 한 번 에밀리는 기억력 테스트도 진행해 나가는데 그때 큰 굉음과 함께 정전이 발생하고 당황스러운 상황 속 다들 돌발 테스트 중 하나라 생각하지만 갑작스레 실험실 전력마저 차단되어 버리죠. 이것마저 돌발 테스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 네 사람. 하지만 버티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없던 선원들은 어쩔 수 없이 예비 전력만 남은 상태에서 계속해서 테스트를 진행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시간은 200일이 지나고 극한에 고립된 상황 속에서 드보락은 환각까지 보게 되죠. 그 와중 버그는 어디선가 들어온 생쥐 한 마리를 발견하게 되는데 드보락은 그런 생쥐를 당장 버리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버릴 생각이 없는 버그. 결국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드보락은 말릴 틈도 없이 생쥐를 밟아 죽여버리고 그로 인해 드보락과 태호는 몸싸움을 하게 되죠. 점점 더 환각을 보는 횟수가 늘어난 드보락. 그뿐만 아니라 전염이 된 건지 버그까지 환각을 보게 되고 모두 버티기 힘든 상태가 오게 됩니다. 그때 누군가 지하 실험장의 출입구를 열려는 시도를 하고 계속되는 소리에 모두들 겁을 먹지만 테스트상 자신들이 있다는 사실을 직접 알려서는 안 되기에 그들은 소리를 무시하기로 결정 내리고 모두 방으로 흩어지죠. 그날 저녁 낯선 소리에 잠을 깬 드보락. 그는 뭔가 이상함을 느끼고 조심히 방 밖으로 나가는데 기괴한 모습의 침입자와 마주치게 됩니다. 뒤늦게 태호도 그를 보게 되지만 침입자는 그대로 쓰러져 버리죠. 이로써 밖의 상황이 뭔가 좋지 않다는 것을 확실하게 인지하게 된 네 사람. 그 와중 침입자로 인해 산소 레벨은 계속해서 떨어지고 모두들 잠이 든 사이 낯선 침입자는 어딘가로 사라져 버립니다. So what do we do? We're getting out of here. There's no way. Don't you get it? It's all a simulation. 죽지 않으려면 여길 나가야 하는 상황인데도 이 상황이 그저 돌발 상황 중 하나일 거라고 말하는 드보락. 결국 말이 통하지 않은 드보락을 기절시킨 뒤 태호와 버그는 침입자가 들어온 통로를 이용해 밖으로 나가죠.
생각보다 더 심각하게도 황무지가 되어버린 도시. Where did all this dust come from? 일단 먼지들을 실험실로 가져와 성분 분석을 해보는데 이상하게도 이 물질은 지구가 아닌 달에서 나오는 물질이라 나옵니다. I couldn't believe it, so I ran it again. Same result. 하지만 그럼에도 드보락은 계속해서 이 모든 것이 테스트의 일부라 주장하죠. 그런 드보락을 데리고 함께 밖으로 나온 네 사람. 그렇게 주변을 탐사하는 도중 다행히 폐허가 된 집 하나를 찾게 되고 그곳에서 지도 하나를 발견하게 되는데 뭔가 수상하긴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기에 일단 그들은 그 지도에 표시된 마을로 향하죠. 그렇게 꽤 오랜 시간을 걸어가고 나서야 마을에 도착하게 되는데 마을 분위기가 너무나도 음산합니다. 그때 다행히 곧바로 사람을 발견하는데 자신을 식당 주인이라고 소개하는 남자는 이상하리만큼 친절하게 그들에게 들어오라 재촉합니다. Can you please tell us what's going on here? 테어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인지 알려달라 묻는데 달이 부서져 지구에 떨어진 뒤 세상이 어둠으로 뒤덮여 많은 사람이 죽었다 설명하는 남자. This guy's good. 드보락은 이것 또한 연기라며 테스트의 일부일 거라고 말하곤 무슨 생각인 건지 술을 마시겠다며 술집으로 향하는데 나머지 세 사람도 혹시 모를 위험을 대비해 드보락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렇게 함께 술집으로 들어가는 네 사람. 하지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 뒤 잠시 잠을 청하는 그 잠깐 사이 드보락과 버그가 사라져버립니다. 테오는 남자에게 묻는데 Have you seen our friends? My friends. 남자는 처음부터 둘이 왔었다며 오히려 두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몰아가기 시작하죠. 당황한 테오는 돌발 테스트인가 싶어 카메라와 마이크를 찾기 위해 식당을 난장판으로 만들고 그런 그에게 식당 주인은 칼을 보이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겁을 먹은 두 사람은 급히 식당을 나서는데 몰아치는 먼지로 인해 서로를 놓치게 된 두 사람. 테오는 잠시 먼지를 피해 우연히 식당의 뒷공간으로 들어가게 되면서 인간을 요리해 먹는 식당이란 것을 뒤늦게 알아차리게 되지만 운이 나쁘게도 칼에 찔려 부상을 당하게 되죠. Leo! Where did you go? 그래도 다행히 다시 만나게 된 에밀리와 테오. 테오는 에밀리의 도움을 받아 다시 지하 실험장으로 돌아가는데 역시나 그들을 잡아먹기 위해 식당 주인과 일행이 그들의 뒤를 따라오고 결국 지하 실험장 안까지 침입하는데 다행히도 테오의 빠른 순발력으로 밖에 있는 남자를 빠르게 해치우고 안에 들어온 두 남자도 테오가 거의 다 제압하지만 아까의 상처 때문에 결국 식당 주인에게 제압당하게 되는데 다행히 에밀리의 도움 덕분에 그를 없애는 데 성공하게 되죠. 그 순간 400일이 되었다는 신호와 함께 녹화된 월터의 축하 메시지가 나옵니다. Let's come on out of there and let's call this mission done. 그와 함께 외부 통로 문도 열리고 믿기는 힘들지만 손을 맞잡은 두 사람의 모습을 끝으로 영화는 막을 내립니다. 400일간 우주선처럼 만들어진 지하 실험장에서 생활하면서 벌어진 해프닝을 다룬 영화 400데이즈. SF 영화를 좋아하는 저로선 1시간 30분가량의 짧은 러닝타임으로 가볍게 보기엔 나쁘지 않은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항상 이런 영화들은 재미있는 소재를 가지고 마지막까지 끌고 가는 힘이 부족해서 결말이 허무하게 끝나버리는 아쉬운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도 가볍게 킬링타임용으로 보기엔 나쁘지 않은 영화였던 것 같네요. 영화는 열린 결말로 끝이 나는데 여러분은 결말을 어떻게 해석하셨는지 궁금하네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